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진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계획된 우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눌 건데요. 계획된 우연. 굉장히 모순된 단어들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계획이랑 우연. 우연은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계획된 우연일까? 여러분에게 좀 퀘스천 마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강의가 끝난 후에는 그 퀘스천 마크가 느낌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면은 취업을 하게 되시잖아요.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뭐 전공을 열심히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어학을 준비하거나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졸업 이후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럼 여러분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까요? 어떤가요?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너무 좋지만은 그 계획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잘 확신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나의 그 계획된 미래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살고 있죠. 나는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어떤 직업을 얻어야 되며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며 살아야 할까? 물론 저도 대학교 때 많은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주일이면 교회도 가야 되고 주중에 또 교회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 모임들을 다 하는데 이것이 과연 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내 삶. 이렇게 되게 분리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는 시간들이 조금 아까워지더라고요. 이 시간에 내 친구들은 더 많은 공부들을 하고 더 많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나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들과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서 얻은 지혜가 있다라면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계획된 우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미혼모의 아들로 입양이 된 남자입니다. 그리고 입양의 조건은 대학을 꼭 보낸다는 조건 하에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리드 컬리지라는 학교에 철학과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5개월 후에 자퇴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남자의 관심은 고딕체와 바탕체 그리고 서예와 같은 그런 것에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혹시 이 남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어디서 조금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애플의 CEO죠.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보면은 학력이나 관심사가 그 애플이라는 회사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학력과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한 여자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21살에 서양화를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는 27에 그 전공과 상관이 없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의 간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게 되고요. 여러 그 단계들을 통해서 취업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경력과 관심사가 좀 어떻게 보이나요? 연관성이 있어 보이나요? 어떠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 같나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미술 실기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또 미술사까지 하고 게다가 중간에는 미술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종교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저 이진희의 경력입니다.
저는 원래는 미술 전시 기획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31살에 제가 교육청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2년 동안 영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영국의 그 유학 생활들이. 세 번을 우니까 졸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에세이 두 번, 과제 제출할 때 제가 울었고요. 마지막에 논문을 제출하면서는 제가 심리 상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처방을 받고 결국에는 두달 정도 제가 데드라인을 뒤로 미루는 그런 일까지 있으면서 겨우겨우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국에서의 그 힘든 삶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 오면은 나의 그 다음 미래는 탄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나는 어느 정도 미술적인 기반도 있었고, 그리고 유학도 갔다 왔기 때문에, 아, 미술 전시 기획가로서 나는 꽤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에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취업에 성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곳의 대표로 있는 거겠죠? 7개월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그 면접을 보았고요. 많은 탈락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인생에 정말 어두운 시기가 다가오더라고요. 밤이 되면은 어떤 생각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냐면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제 앞이 너무 막막해 보이고 너무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나는 꽤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미술 전시 기획가가 되기에는 제 스펙이나 저의 경험들이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원망이 되었냐면은 아, 내가 졸업을 하고 공부를 더 하지 말고 차라리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인턴십을 할 걸. 내가 더 많은 경력을 가질 거라는 그런 후회들로 제 인생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엉망진창인 나의 경력과 나의 경험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에 답이 보이지 않아서 밤마다 그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몇 달이 지나고 제가 어느 날 밤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나의 삶을 좀 직시를 해보자. 그래, 나 같아도 제가 지금 올해 36이거든요. 작년에 35세 한참 이제 취업을 준비를 했었는데, 35에 경력이 없는 초짜 전시 기획가, 그래, 나 같아도 채용을 하지 않겠어. 그렇잖아요. 제가 많은 면접들을 보러 다녔는데, 그때마다 면접관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이가 조금 많은 것 같다. 그리고 곧 결혼할 나이인데, 지금 처음 들어와서 일을 할수 있겠냐? 정말 그런 차별적인 말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 삶들이 너무 많이 원망스러웠는데, 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구나. 내가 나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라고 제가 현실을 조금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첫 사업은 진로 교육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의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진로 교육을 하는, 진로 코칭을 하는 사업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너무 놀랐던 거는 저의 이 경력들과 많은 관심사들, 취미들이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디자인에 대한 관심들이 있어서 포토샵도 했고요. 일러스트레이터도 공부를 했는데 그것들이 저의 그 로고를 만들고 명함을 디자인하는 그 디자인에서 제가 받으면 제가 어느 정도 수정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렇게 디자인도 할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경험한 많은 리더십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리더십들이 도움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가 간사 생활도 했었는데요. 그때 만난 학생이 지금 저의 회사의 가장 좋은 파트너입니다. 그 친구랑. 그래서 저의 그런 경험들이나 경력들이
이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인생의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엉망인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았나. 내가 일관성이 없고 어떤 길을 위한 그림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의 엉망진창의 낙서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과정에서 깨달았던 것은 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단지 캔버스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시선들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5년 23살 때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그 졸업 연설을 들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스티브 잡스 정도 되니까 이런 말을 하겠지.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점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나의 점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점이 어떻게든 미래에 연결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본인이 중퇴를 하고 그리고 많은 서체들을 공부했던 것이 본인의 직관과 호기심을 따라서 했던 선택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그 당시에도 애플을 창업하는 그 가운데 정말 놀라운 영감이 되었고 정말 위대한 선택들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스탠포드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재밌는 것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 2018년에 이 지니가 이 스티브 잡스의 이 말에 100% 아니 1000% 공감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쩌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 그래 저 사람은 어느 정도 뭐 이루었으니까 저런 말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3살에 스티브 잡스를 보면서 아 그래 애플 정도 창업하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졸업을 하고 또 5년, 10년 후에 지금 제가 한 이 말 고백을 똑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커넥팅 더 다츠라고 점을 연결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라면 진로 교육 상담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인 크럼볼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사가 계획된 우연이라는 이론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론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의 80%는 그 성공을 계획하기보다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계획을 한 사람일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는 데에는 20%밖에 성공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물었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은 미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냐고.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다들 확신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키를 하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현실이 있으신가요? 어떤 현실이 있으시죠? 지금 전공 공부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필요한 뭐 어학이라든지 시험들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5년, 10년, 아니 가까운 1년 뒤에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 마구 찍힌 것 같은, 엉망으로 그려진 것 같은 그림들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까 한 이야기처럼요.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점을 연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는 점을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우연한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와서 여러분의 삶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계획된 우연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레이더를 세우고 다녔던 것 같아요. 행운은 결코 우리 우연이 아닙니다. Luck is no accident. 여러분은 지금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See the unseen,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온도계와 같은 삶이 있고 온도조절계와 같은 삶이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아시나요?